원주시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억톡톡 치매 예방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우울감 해소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열렸습니다. 인지능력을 키우기 위한 난타율동과 단기 기억능력 향상을 위한 보드게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치매 예방 교육은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며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